원달러 환율 이번 주에 1170원대에서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 인덱스도 94선에서 움직이면서 외국인 수급에는 사실상 좋지 않은 시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기업들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현대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외국인들이 3거래 연속 현대차를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2.6% 넘게 상승하면서 21만 4천 원대까지 다시 진입하면서 거래에 마감했습니다. 어제 한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제네시스 라인인 GV70을 미국에서 생산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 초에 미국의 엘리베마 공장에서 전기차를 처음으로 생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환호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현대차가 과감하고 그리고 빠르게 강한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라고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증권사 측에서는 현대차 측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시장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현재 전기차 시장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4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미국의 전기차 시장의 규모는 1250만 대 규모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앞으로 시장에서 어떻게 또 성장해 나갈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에코프로 BM입니다. 최근에는 참 전기차가 유행은 유행입니다. 어제 시장에서 에코프로 BM은요, 7%가 넘게 올랐습니다. 45만 5,9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수급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3거래 연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의 경우에는 5거래 연속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2차 전지 소재 대장주 지위를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히 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에 순이익이 3천억 원대가 전망이 된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목표주가 다시 한번 상향 조정됐는데요. 3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았지만 4분기의 경우에는 3분기 워낙 급격한 성장이 나왔기 때문에 일시적인 성장 정체를 보일 것이다라는 예상들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LFP 배터리 확대 우려는 좀 과도했다라는 평가 함께 나오면서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평가 함께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어제 시장에서 개인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모두 다 들어왔는데요. 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키움 증권 측에서는 유럽과 미국향 배터리 매출의 증가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평가 함께 남겼습니다. 계속해서 주가 흐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은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기관이 5거래 연속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굉장히 좋았습니다. 3분기에는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부분에 있어서 모두 다 성장 흐름을 나타냈는데 특히나 앨범 그리고 MD 라이선싱 부분에서 큰 폭의 성장 흐름이 나왔습니다. 플랫폼의 위버스의 성장세도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다라는 평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업 설명회를 개최를 했는데 브이라이브와 위버스를 합친 또 다른 플랫폼을 내놓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업 설명회에서 하이브 측에서는 경계 없이 확장하는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에 대해서 증권사 측에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구현이 가능한 캐시플로우를 만들 것이다라는 평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브의 투자 상황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주가가 또 함께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은 동원 FMB입니다. 어제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동원 시스템즈라든지 산업 같은 경우에는 좀 부진했지만 FMB 같은 경우에는 실적 굉장히 좋았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 넘게 성장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단기 순이익은 51%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더반찬의 주식가치가 낮게 평가돼서 단기 순이익이 줄었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 같은 경우에는 축산물 가공업체인 세종을 인수하면서 매출이 늘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오늘 주가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4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